안녕하세요. VPN의 이해와 와이어가드에 대해 설명하게 된 김승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VPN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왜 VPN을 사용하는지에 대해 알아본 다음 그동안 사용되어진 오픈 VPN의 단점을 알아보고 그 대안으로 나온 와이어가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사용법 또한 알아보겠습니다. 준비할 내용은 와이어가드의 피어가 될 우분투 서버와 윈도우즈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VPN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VPN은 Virtual Private Network로 직역하자면 가설 사설망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사설망을 가상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인데, 이 사설망의 의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그림으로 보이는 것은 Local Area Network로, 즉 LAN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는 생활 유선 또는 무선 공유기에 연결하는 경우 만들어지는 것으로, 저희 핸드폰 또는 컴퓨터 아니면 서버라든지 이러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에 있는 라우터가 각 컴퓨터들에게 사설 IP를 나누어 주면 그 사설 IP를 가지고 네트워크 내부의 컴퓨터와 서버가 서로 통신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10.0.0.0.123의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고 10.0.0.4의 서버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네트워크 IP 대역이 아닌 다른 패킷들은 통신을 할수 없게 되는데, 예시를 들자면 여기에 있는 10.0.0.1이 아닌 192.168.0.1과 같은 다른 IP 대역대에 있는 PC들은 이 네트워크 안에서 통신을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사용해서 우리는 내부 네트워크와 외부 네트워크를 서로 분리해서 분리된 네트워크를 통해 외부의 침입이나 공격을 회피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사설망은 회사에서 내부 네트워크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부에 있는 컴퓨터가 내부 사설망에 있는 서버, 여기 이미지에서는 10.0.0.4의 서버에 접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던 사설망의 특징에 의해 IP 대역다가 다른 컴퓨터는 서로 통신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기술이 바로 VPN이고, 내부망의 컴퓨터나 라우터에 VPN 서버를 설정하고 외부 컴퓨터 PC에서 VPN 클라이언트를 사용해 연결하게 되면 따로 사설망이 생성되면서 내부 서버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이듯이 172.16.0.2로 PC의 IP가 변경되게 되고, 서버에서도 VPN 설정을 하게 되어 172.16.0.3이 되었으므로, 이제 가상적으로 같은 네트워크에 있게 되므로 외부에 있는 PC와 서버는 통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앞서 사설망을 통해서 외부의 공격이나 침입을 방어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VPN을 사용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인터넷에 연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VPN은 어떻게 보안을 유지하는지에 대해 보안 3원칙을 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보안 3원칙에서는 무결성, 기밀성, 사용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결성은 정보가 변경되거나 노출되지 않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VPN은 각 연결간의 패킷을 암호화함으로써 해당 속성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밀성은 인가된 사용자만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VPN의 종류마다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 다르지만 주로 인증서와 같은 형식으로 인가된 사용자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용성은 해당 VPN 서비스가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된다는 속성인데, 이는 VPN 레이턴시와 지속적인 서비스를 의미하므로 저희가 서버를 운영함으로써 만족시킬 수 있는 영역입니다. 즉, VPN은 이세 가지 원칙을 만족하면서 보안을 만족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VPN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던 VPN 프로그램은 OpenVPN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OpenVPN을 사용하지 않고 이 VPN에 무슨 문제점이 있었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을 알아보자면 서버를 설치하고 설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문적인 사람이 작업을 하게 되면 크게 문제를 겪을 수는 없겠지만 각 서버마다 루트 CA 인증서와 그리고 각 서버 클라이언트마다 자기가 해당 VPN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기밀성을 보장받기 위해 인증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인증서를 관리 그리고 만드는 부분에서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OpenVPN에서도 설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OpenVPN 클라우드라는 것을 만들었지만 이것은 최대 3대까지만 무료이고 그 이상부터는 가격이 부터 비싸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성능상에서 이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해당 자료는 와이어가드에서 성능을 비교해서 나온 차트인데 VPN 프로그램은 앞서 무결성을 지키기 위해 통신에 하는데 암호화를 사용합니다. 즉, 암호화의 성능이 통신 속도와 레이턴시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알수 있는데 OpenVPS는 AS256-bit GCM을 사용하는데 통신과 같은 연속적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곳에서는 스트림 암호화 방식이 유용하지만 AES는 블록 암호화 기반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스트림 암호화 방식으로 설계된 암호화 알고리즘에 비해 성능이 떨어지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즉 여기에서는 약 4배 정도 OpenVPN과 와이어 가드에 간의 성능 차이가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와이어 가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와이어 가드는 설정하는 데에 일어나는 고칫거리를 피하면서 다른 VPN 소프트웨어보다 더 빠르고 간단하고 가벼우며 더 유용한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와이어 가드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먼저 윈도우에 와이어 가드를 먼저 설치하는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와이어 가드 홈페이지에 들어간 다음 그 다음 인스톨레이션에서 인스톨러를 다운받게 되고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설치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리눅스에서 설치하는 방식은 VMware로 들어와서 네, 이렇게 설치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제 와이어 가드의 설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라이빗 키와 퍼블릭 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 피어는 프라이빗 키와 퍼블릭 키가 있어야 하고 프라이빗 키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 퍼블릭 키는 통신하고자 하는 대상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즉, 와이어 가드는 상대방의 공개 키로 암호화해서 패킷을 보내게 되면 상대방의 개인 키로 암호화를 해제해서 통신하는 것으로 그 메일에서 사용되는 PGP와 기본 동작이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제 각 피어마다 프라이빗 키와 퍼블릭 키를 생성하겠습니다. 먼저 윈도우에서 프라이빗 키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Add 터널을 여기서 add empty 터널을 만들게 되면 자동적으로 윈도우에서는 public 키와 private 키를 생성하게 됩니다. 테스트로 세이브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눅스에서는 명령어를 통해서 생성을 해야 하는데
자, 이제 원격으로 SSH로 우분투 서버에 접속을 하였습니다. 와이어가드의 기본 설정 위치는 액트 밑에 와이어가드입니다. 이제 프라이빗 키와 퍼블릭 키를 생성해 줘야 되는데 WG gen 키를 사용해서 이렇게 프라이빗 키가 생성되는 것을 볼수 있는데 저는 이것을 파일로 저장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한번 생성할 때마다 키는 랜덤으로 생성되므로 이렇게 저장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퍼블릭 키를 생성해 줘야 되는데 퍼블릭 키는 프라이빗 키를 입력으로 사용하고 이제 출력으로 키를 사용해 주게 되면 퍼블릭 키가 이렇게 생성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속성인 어드레스는 이제 각 개인이 어떤 IP 대역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설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BI를 사용해서 WG 0 컴프를 설정하겠습니다. 먼저 윈도우 설정부터 사용하게 되자면 여기에서는 어드레스를 10.0.0.2.24로 맞춰두겠습니다. 그리고 세이브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10.0.0.1 그리고 24로 맞춰두겠습니다. 그리고 get private key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private key를 사용해서 여기서 복사를 해서 여기 붙여넣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고 그 다음 설정은 listen 포트를 인데 이는 서버 역할을 할 유저가 설정을 하는 것으로 와이어가드가 연결되기 위해서는 한 피어는 포트를 열어줘야 되는데 이 포트를 무슨 포트를 열 것인가에 대해 설정하는 것입니다. 주로 와이어가드는 51820 포트를 사용한 것이 관례인데 저희도 이에 따라서 51820 포트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눅스에서 listen port 51820 포트를 리슨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llowed IPs는 이제 통신을 할때 여기에서 지정한 IP 대역은 와이어가드를 통해서 다른 피어로 보낸다는 의미입니다. 즉, 여기서 여기서 피어 항목을 생성하고 여기 allowed IPs를 사용하게 된다면 여기서 10.0.0.2에 32를 하게 되면 이제 10.0.2.0.2로 가는 IP 대역들은 다 와이어가드를 통해서 보내진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이제 퍼블릭 키를 통해서 윈도우에 퍼블릭 키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여기 복사 붙여넣기 해주고 윈도우에서도 여기 우분투에 퍼블릭 키를 들고 와서 여기 peer 퍼블릭 키 그리고 allowed IPs는 여기 10.0.0.1 32로 해놓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설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엔드포인트와 세이브 컨피그가 남아있는데 엔드포인트는 해당 VPN 서버에 실제 IP 포트를 지정하는 것으로 이는 윈도우와
리눅스 사이에 어느 한 곳은 실제 접속하라는 IP와 포트를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윈도우에다가 엔드포인트를 설정하겠습니다. 여기서 리눅스의 실제 IP 어드레스는 192.168.220.1282이고, 저희가 아까 열었던 포트는 51820입니다. 그래서 192.168.220.1282 그리고 포트는 51820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정하고 저희 세이브 컨피그는 VPN 서버가 종료 시에 알게 된 다른 여러 정보들을 자동 저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저희는 여기에서는 딱히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만든 WG용 WG0 컨피그 파일을 사용해서 WG Quick 명령을 사용해서 저희는 이제 와이어 가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퀵 업과 그리고 인터페이스 컴프 이름을 넣어야 하므로 WG0를 하게 되면 이렇게 생성되는 것을 볼수 있고 WG 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열린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윈도우에서는 여기 액티베이트 버튼을 눌러서 연결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리눅스에서 연결된 것이 제대로 됐는지 핑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핑 가는 것도 제대로 되고, 아, 이것은 먼저 리눅스는 아직 윈도우의 엔드포인트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고, 윈도우에서 먼저 핑을 날려주게 된다면 이제 설정이 제대로 될 것입니다. 자, 윈도우에서 10.0.0.1로 핑을 날리면 이제 제대로 가게 되고, 이제 WG를 통해서도 여기 제대로 됐고, 엔드포인트를 알게 되었으므로 핑을 날리게 되면 윈도우이기 때문에 핑이 잘안 날아가고, 이제 여기서 서버를 여는 것으로 한번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서버를 열게 되었고, 저희가 10.0.0.1 하고 8000으로 들어가서 제대로 서버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와이어 가드에서 외부 통신을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스트업과 포스트다운 설정은 와이어 가드 킥이 실행 그리고 종료될 때 사용되는 스크립트로 그넷 설정을 하기 위해서 아래 명령어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리눅스에서 넷을 지원하게 되면서 외부 라우팅을 지원하게 되고 그리고 와이어 가드 VPN을 통해서 외부 통신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DNS는 와이어 가드를 사용할 때 DNS 서버를 무엇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설정을 하게 되고, Persistence Keep Alive는 원래 와이어 가드는 통신을 할 때만 서버에다가 핑을 보내지만, 넷을 사용할 때는 계속 핑을 보내줘야 하기 때문에 해당 설정을 하게 됩니다. VMware 버추어 머신에서는 현재 넷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브릿지로 바꿔주겠습니다. 여기서 에디터를 해서 넷을 브릿지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런 동안 윈도우 설정을 하게 되면 윈도우에서는 여기서 DNS를 잘 아는 주소에 1.1.1.1로 맞춰주고 그리고 persistent keep alive를 0으로 맞춰두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데이터들을 다 VPN을 통해서 라우팅할 것이므로 0.0.0.0 그리고 전체로 맞춰두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로그인을 하고 이제 IP가 192.168.0.13으로 바뀐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0.13으로 로그인을 했고 다시 와이어가드 설정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postup을 해서 IP tables 앞에 두 명의 어들은 지금 포워딩 되는 패킷들을 억셉트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어가 바로 넷 라우팅을 해주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복사를 해주고 보스다운 다운이 됐을 때는 이 테이블에 있는 명령어들을 지워주는 드랍을 설정해 준 다음 저장을 하고 wg quick up wg0 하면 이제 다시 와이어가드가 설정된 것을 볼수 있고 ip tables add table net을 보면 여기 넷 설정이 완료가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CSCTL을 사용해서 이제 IP forward가 1이 되어야 된다는 1이라는 설정을 미리 해주어야 해당 설정이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로 다시 액티브를 하고 그러고 나서 핑을 1.1.1.1로 하게 되면 현재 안 되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것은 제가 여기 엔드포인트를 제대로 설정 안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므로 이걸 0.13으로 다시 제대로 맞춰서 하면 잘될 것입니다. 네, Rest and Shake가 방금 전에 끝났고 이제 다시 트랜스퍼가 제대로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핑을 날려주게 되면 잘 가는 것을 볼수 있고 TraceRT를 사용해서 네이버.com을 하면 네, 10.0.0.1을 갖다가 이렇게 이동하는 것으로 VPN을 통해서 이동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빔을 통한 설정조차 번거롭다고 생각이 드시면 이를 쉽게 도와주는 WG Easy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와이어 가드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도커라는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저희도 이것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도커를 설치해주고, 네, 도커 설치가 완료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익스텔에서 다시 로그인을 하고, 이제 도커가 설치되었으니 이제 와이어가드 이지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먼저 와이어가드가 먼저 실행되어 있었으므로 해당 와이어가드를 끄겠습니다. 네, 와이어가드가 꺼진 것을 볼수 있고, 이제 여기서 이것을 복사해서 노트패드를 통해 EV 168 0.13 해당 서버에 퍼블릭 IP를 써주고, 패스워드를 저희는 여기선 와이어가드 1234로 해놓겠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게 되면 자동적으로 도커가 설치를 시작하게 되고, 이제 웹사이트를 통해서 192.168.0.13 그리고 518.21이 서버이므로 여기서 우리가 지정했던 와이어카드 1234를 넣게 되면 이렇게 웹 GUI로 설정할 수 있게 바뀝니다. 그래서 New Client라고 Windows로 한 다음에 Create를 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 Config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되고, 이 Config 파일은 WireGuard의 Add Tunnel에서 여기 Config 파일을 임포트하게 되면 자동으로 임포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Active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을 볼수 있고, 이제 trace rt를 통해서 네이버.com을 하면 네이버.com을 통해서 하게 되면 DNS 문제가 현재 발생했는데, 다시 누우면 다시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와이어카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PPT에 사용했던 아이콘들 출처하고 퍼포먼스 차트에 대한 출처입니다.